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이것 갖고서 내가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다 갖고 뭐예요? 있는 이것? 갖고 있으세요? 네. 다 갖고 계시죠? 누구나 갖고 계시죠? 핸드폰? 다 핸드폰으로? 아니, 뭐 어플에 뭐가 있나? 네, 나의 핸드폰으로 네. 관절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어요. 진짜요? 와, 예. 휴대전화만 지금 가지고 이 자리에 네. 앉아 계십니다. 아마 지금 여러분들 TV를 시청하실 때 자세가 뭐 네. 소파든 어디든 지금 다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네. 뭘 어떻게 해볼까요? 네, 일단 앉으시면 되고요. 네.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는 거 다 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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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 다 아시죠? 네. 녹음 기능을 켜주세요. 그리고 맨살에다가 바로 대지 마시고 조금의 간격을 두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한 10번 정도 아. 녹음을 하는 건가요?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아~ 뭐가 녹음이 될까요, 그러면? 이게 관절염 진단 방법. 뭐예요? 소리가 들려요? 그럼 무릎이 말해주나요? 나 관절염 있어, 이렇게? 아, 나 관절염 있어, 나 초기야. 어떻게 확인을 네. 해야 되나? 부러지는 소리가 나겠지.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지금 제가 실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녹음했던 준비된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. 야, 무릎 소리를 관절염 1단계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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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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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네. 어머, 어? 어머, 어머. 어, 뚝, 뚝. 이렇게 할 때 나는 소리예요. 어머. 네, 이 소리는 제 무릎 소리입니다. 어, 아. 네, 뚝, 뚝 그러잖아요. 아픈 거 아니에요? 뚝 그러잖아요. 아픈 거 아니에요? 안 아픕니다. 정상, 아, 많은 분들이 정상이에요? 이건 정상적인 소리예요. 오, 일반적으로 오, 다행이야. 아, 이거, 와, 이거 약간 들리세요. 아,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압력의 변화로 나는 소리니까 이 소리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야, 녹음이 된다는 거 어쨌든. 네. 뚜둥 이런 건 괜찮다. 두 번째부터 놀라실 소리가 나두 번째. 네. 들어주세요. 눈을 감고 들어야 돼. 쉿. 어? 아유, 뭐야 어머, 이거 으스러지는 소리가 눈 밟는 소리 같아요. 이런 경우는 연골이 아까 3mm라 했잖아요. 네. 그중에 한 일부, 한 반 정도 닳았을 때 연골이 굉장히 거칠거칠해지면서 아~ 나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관절염 한 중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소리는 더 있어요? 더 심한 분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더 심해? 어, 이건 너무 들은... 예? 이게 뭐야? 아우... 예? 이게 뭐야? 아우... 이거 오, 이거는 너무 주머니를 못 꺼내는데 이거 옷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아니야? 나는 뭐 이렇게 쓰는 소리 같은 거 사포로 사포로 뭘 긁는 소리 같아. 이건 거의 막 메마른 소리잖아요. 지금 마지막 소리는 실제로 이제 관절염 4기가 돼서 인공관절을 앞두고 있던 환자분의 소리인데요. 연골이 뭐 거의 없고 뼈끼리 노출돼서 뼈끼리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실제로는 들리지 않지만 이렇게 녹음을 해보시면 와. 이게 들리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걱정이 되시면 한번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, 맞아. 이게 네. 소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야. 저희의 무릎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네. 싶습니다. 네. 나의 핸드폰으로 네. 예.